대로 칼과 방패의 싸움이지만 어쨌건 이번에 좀 더 공격적인 루시안을 꺼내들기도 했으니 이런 것들이 예. 바텀 쪽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도 결국 이전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나왔을 거잖아요. 싸워야 할 때 뭐 이유야 있었겠지만 결국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후반을 가니까 계속 날개 쪽에서 휘둘리고 피곤했다라는 피드백이 나왔을 거라서 이번에는 전 좀 더 과감하게 그래서 싸우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텀 쪽 페이지와 딜라이트의 제리가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됐는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제리의 활약도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바텀 지역 네. 자체도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네. 이 챔피언의 값어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네. 뭐 새롭게 연구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게 되면서 이번 주차 지나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예. 내리 막 무섭게 들어왔다. 한번 찌르고 킬했고요. 이러면은 레드 뺏겼어요. 이러면 네, 너무 아파요. 이미 기분도 까지? 진짜 나쁘고 기분도 나쁜데 아파요. 예. 심지어 RN9도 지금 루시안 쪽에 푸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레 이런 진입 자체가 불편하고요. 와, 이런 딜교환 구도도 이미 초반부터 불편해지네요. 그렇죠. 요네의 이런 과감한 앞 대시도 결국 마오카이 위치를 찾아준 레레의 도움을 받은 거니까요. 오, 기다렸다가 바로 먹을 생각인데 예. 자, 그 부분을 일단 카엘이 보기 위해 올라왔습니다만 딜라이트 정글 안쪽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한번 체크. 강조해 준 대로 레전글이라는 이 특징을 확실히 이제 플레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뱀픽에서도 이 스와프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쓰이겠다 생각이 들고 LCK가 환장합니다. 스와픽은 네. 참 좋아하죠. 전적이 있거든요. 테디 선수도 확실히 옛날 챔피언 잘해서 아, 그렇죠. 네, 루시안 활용도 봐야 될 것 같고 위에서 서로 스킬 교환 한번 한 다음에 세게 들어가요. 예. 네. 잭스가 반격이 빠지고 나면 확실히 맞딜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럼 시미스 일단 순간에 너무 쓰면서 복귀했던 상황인데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쭉 밀리게 되면 타격이 좀 크긴 크거든요. 오, 네. 받아 먹으려고 와야겠죠. 이제 아직 스킬. 안 들켰어요? 아직은 위치가 이거 여차 한번 제리 뭐 튀어나오는 거 한번 마오카이까지 딜러가 왔는데 아 이러면 레오나 돌이 레오나 노려봅니다. 그래서 어이 전멸로 뭐 한 방에 잡기 어렵더라도 일단 빼는 거 자체가 주도권과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클리어가 여기까지 관여를 합니다. 오, 요. 그리고 아래쪽 바텀인데 레오나 건드렸는데 일단 제리 들어보고 뛰어 제리 6네 타임 그래서 페이지가서 페이지 일단은 중앙인데 그리고 레오나 잡았죠. 마오카이가 오기 전에 오케이 일제 지금 일제 마오카이가 오거든요. 대자르마 세 번째 부탁의 터에 그래서 잡고 이러면 잡혔는데 이러면 지나가기 어렵죠. 그렇죠. 이미 스피드 다 빠졌고 한점으로 다 페이지까지 잡아냅니다. 뛸 수 있으면 전령 깔면서 아예 깨버리고 아예 이쪽에서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아래쪽에 인원 있는데 커버가 길이 왔어요. 커버가 와주면 강신으로 버텼고 역으로 밀어 아니 아래쪽 대자를 맞춰 쌓았죠. 어렵죠. 역공으로 찔렀습니다. 제대로 읽었어요. 그냥 아예 카엘 선수의 스킬 활용도 아주 적절했고 킹넛이 그리고 피격이 좀 과하게 그리고 좀 더 길게 달려 잡아먹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진짜 과격하게 하면서 야 두 번 세운 게 바텀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리가 급성장합니다. 10 그리고 골드 예정 여기가 또 떼돈이 들어가죠. 좀 묘하게 갈리네요. 어떻게 보면 테디 입장에서는 쫓아가서 카이쪽 포탑이 잡혔어요. 이렇게 과정이었는데 약간 좀 아니란 느낌도 있고 젠지가 몰아치는 능력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근처는 와 있는데 일단 근데 잭스도 순간이동 타면서 한번 한타 해볼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해 맞는데 네. 그리고 마우카이 그래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요네 쪽으로 바퀴 잡았고 그리고 나서 페이지 칼 잡아 클리어를요. 그래도 아즈르랑 유지한이 같이 때리고 있어서 생돈 했는데 어때요? 페이지와 보라이 떠들어요. 그때 아직 궁 안 끝나 페이지와 체질질 반격을 돌리긴 하는데 일단 서브 킬인데 칼이 들어왔어. 체질 와아 야 꼴 이렇게 또 순간적으로 진영을 잡는 과정에서 결국 아즈르와 루시안이 같이 때리는 구도가 나왔어요. 갇혀졌습니다. 그냥 정면 대 정면 구도는
리브 샌드박스가 편합니다. 네, 같이 싸웁니다. 일단 대자연의 화수 소모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같이 그러면서 네네 코리를 잡혔군요. 꼬레가 지금 그때 생각보다 너무가 이상해지는데요. 네, 좀 많이 이상하게 싸우긴 해서 구비가 난리 났는데요. 테디 아니 이거 살아날 곳이 이러면 백에 넘어가서 결국은 테디까지 잡았군요. 예상보다도 야야야 뒤에 잡았었어 잡았었어 계속 가자.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날 낼 용치다. 시도 안 되고 드래곤도 뺏기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뒤늦게 바로 가봐야 이번에 아 용 넘어갔죠. 딱 저 메시지가 뜨는 순간 아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거라도 그럼 줘 여기 미드라도 엉디 네. 오, 아니 여기까지 가서 그래서 빌로 가자 장거리 뭐라도 하자. 이번에는 빠져나갔고 네. 이제 진행시켜. 빌로 빌로 찌르면서 빌로 찔렀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잭스가 바텀에 있거든요. 피는 없다. 일단 잭스를 무조건 불러야 됩니다. 무조건 최소로. 자 정글러 네. 정글러 없어요. 물론 궁극기가 좀 많이 빠지긴 해서 한탄 자체는 좀 불안할 수 있어도 할 때 회복이 해야죠. 그렇죠. 자 아래쪽 칼대기 아니면 버스트 한번 해보나요? 버스트 6천 5천 대 버스트 잡았죠. 네, 이거 다음에 그럼 페이지. 네. 페이지가 한번 버겼고 페이지가 때리면 프리딘. 페이지가 때리면 이거 도망가면서 나머지는 일단 클리어 도망가는데 저쪽 세 명. 탑에 포탑이 있어요. 아, 네 너무 아파요. 아, 이제 페이지가 뭐 이렇게 때려요? 너무 포탑이 있어요. 왜 이렇게 때려요? 왜 이렇게? 포드라케. 좀 되거든요. 그렇죠. 미는 속도도 꽤 빠릅니다. 그 위치를 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요네부터 그러면 밀었으면 가면 그만. 고정시켜놓고 잡을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잘 빠져나가서 딜레이트? 네. 역으로 한번 파고들었어요. 일단 한타 쳐세면 페이지를 봤을 때 사이드를 봐야 돼요. 안으로 파고들어가면서 페이지 여기서 네네 처리 페이지 토시에 페이지를 끄면서 봤어요. 페이지를 끄면이 아 그래도 아즈르가 그 다음이죠. 이쪽 아즈르 루시안이 같이 찌르고 때릴 수만 있으면 DPS는 진짜 엄청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거 매복인데 매복이 매복인데 스킬 빠졌어요? 스킬 빠지면 이러면은 똑바로 입꽉 깨버려 탈 수가 없죠. 와 이게 진짜 제대로 진짜 무슨 호랑이가 사냥하는 것처럼 태어나면 바로 순간이동 써서 용한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숙부수 네. 던져보겠죠? 해야 돼요 리브 샌드박스. 옆구리는 피넛이 있습니다. 일단 피넛 위치가 좀 매섭긴 한데 일단 몰아냈고 버스트 한번 해보나요? 네 약간의 맥에 보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 형태가 되면 리브 샌드박스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좀 천천히 진영 잡으면서 궁부터 깔고 그러면서 신과 동시에 때리면 아까 같은 느낌이 좀 근데 잭스가 무릎도 페이지 한번 페이지 점점 다 쏘나요? 페이지가 더 때릴 수 있나요? 페이지가 갑자기 그리고 미소마우스의 요래가 또 붙어요. 난리 났는데 아즈르가 죽었어요. 난리 났어요. 이미 아즈르가 아직까지 때릴 수 있는 선수는 많이 남아있고요. 전선이 밀립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클리어도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비가 말이죠 여기도 테디 상대하는 페이지! 네, 한 명씩 사냥당하고 있어요. 1대1로 페이지가 테디를 추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참아릅니다! 예스 후진하면서 진입할 때 약간 바사치듯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가자는데요. 시간을 안 줍니다. 아즈르가 아직 순간이동이 없어가지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멀어요! 상대가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벌써! 이게 또 마수가 이런 식으로 써있... 잭 쏘는데! 아즈르가 멀어서 꼬리가 비면! 꼬리 잡혔죠! 아즈르가 도착을 했고 불안함은 없어! 근데 저 어떻게 언덕에서 찌를 수 있나요? 벽 너머에서? 안 된다는데요! 이대로 살려보내면 안 되는데 원래! 쓴 게 너무 많은데! 네. 근데 뭔가 추격수단도 없으니까요! 갑니다! 그래서 연계! 이러면 페이지를! 페이지 한번 페이지! 수호천사! 아직 나머지가 젠지가 어머해주고 있죠? 그러면 아즈르가 클로저는 안 되는데요? 클로저를 잡히면! 수호천사가 없었더라면! 수호천사! 좀 덜 성장했으면 저거 안 나왔는데! 미녀 웨이브를 지워야 되기는 하는데 잭스 때문에 저 대포! 원거리 대포! 와 루시안 쪽에서 이거 왜 이렇게 아픈데요? 야 이렇게! 잭스 잡았으면 윌러 뒤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미 도란이 할 거에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유일한 클리어 수단이었던 테디 잡히고 나니까 또 안쪽으로 마음껏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가! 15킬!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감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넥서스가 결국 파괴가 됩니다! 시즌! 그동안 새 패치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예. 야 이거 극복하면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 확정됐네요. 연아 마지막에 보여줘. 패턴 패턴 먹을게 먹을게. 아, 자, 먹자, 먹자. 먹어 먹어 먹어. 쌈바 쌈바. 자 여기 바로 볼. 이 안 도름. 야 마법마제 마법마제. 하고 쳐. 아 준현석거든. 아직은 좀. 아 여기는 좀 너무 빡세지 않냐? 여기는 너무 빡세다 얘들아. 탑 미쳐야죠. 아 여기 길목은 너무 빡세다. 네 빠진 거 봐줘. 아직 한 번 더 물릴 수 있고. 아직은 공 있어. 오실 노공. 내리 이속 줄게. 아지를 공 있어.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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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저 안 좋게 나와줘.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볼. 앞으로 막아줘 앞으로 막아줘 앞으로. 아 내가 박아줄게. 이거 이거 아지를 맞아. 아지를 아지 스킬 없어. 아 스킬 없어? 오케이. 아 이거 이속 될 거 같은데. 아 됐어. 순간순간에 판단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니 33분 경기인데 저런 일이 나오네요. 야. 그래서 분명히 좋은 환경인 것도 맞았거든요. 네. 근데 좋은 환경 속에서 기대에 부응해서 대성공을 했네요 베이지가. 네.